안녕하세요. 니팅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만든 웨이브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한 줄의 무늬가 웨이브 같다고 해서 제가 웨이브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 무늬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뜨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떠봤더니 가방이 이 실하고 너무 잘 맞는 무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방 무늬 뜨는 방법 설명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끈 한번 보실게요. 끈도 가방을 완성한 다음에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기존에 알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끈으로 만들었더니 가방에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가방에 무늬와 어울리는 끈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뜨다가 우연히 제가 발견해서 이렇게 뜨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다 아시는 방법을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든 방법인데 끈 만들기 할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방은 바닥을 먼저 평면뜨기로 만든 다음 이어서 옆판을 떠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끈은 손잡이 끈과 숄더 끈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사용한 원터치 오리 고리예요. 고리를 달았더니 훨씬 가방이 좀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뜨개 가방의 좋은 점은 이런 고리를 걸때 따로 구멍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사이에 끼울 수 있다는 게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적당히 어울리는 부자재를 이용을 하면 가방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가방은 평면뜨기 방법으로 이렇게 뜰 거고요. 평면뜨기 처음 뜨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평면뜨기 도안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평면뜨기의 도안은 그냥 보면 이렇게 뜨기 방법만 쭉 나와 있어요. 뜨기 방법을 쭉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에 사슬이 쭉 이어져서 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코에 떠야 될 코수에 보통 코수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가방을 만들 때뜬 코는 30코에 30단입니다. 그러면 사슬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코를 뜨고요. 그리고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뜨기 하나를 더 떠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이어서 떠가요. 그런 다음 2단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를 뜬 다음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를 쭉 이어서 떠줍니다. 그리고 또 기둥 올려서 뜨고 기둥 올려서 30코를 뜨고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뜨는 방법이에요. 제가 도안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드렸고요. 우선 사슬을 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대로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방을 30코를 다 뜨면 이렇게 영상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10코로 해서 뜨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가방을 뜰때 30코를 다 떠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코 보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코. 자, 가방에 필요한 코는 30코니까 30코를 떠주시면 돼요. 코를 셀 때는 이렇게 잡힌 매듭은 코가 아니고요. V 모양이 보이는 코가 첫 번째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 뜨고 그런 다음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뜨기를 하나를 더 떠서 11코를 떴어요. 그러면 10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뜨면 됩니다. 진짜 가방을 뜨실 때는 31코에 사슬을 떠서 31번째에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줄만 코를 걸어서 짧은뜨기를 한한코 뜹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 나면 지금 뜬 코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여기에 다시 뜨면 안 되고 그옆 코로 넘어가야 돼요. 옆에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그 다음 코가 여기가 되겠죠? 손 앞에 있는 코를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자, 사슬을 10코를 떴다면 짧은뜨기도 10코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뜬 사슬 코만큼 하나에 하나씩 코를 빠뜨리지 않도록 잘 보면서 떠주세요. 이 리틀스트 실은 코가 이렇게 실이 마크라메 실로 만들어진 실이라 코가 참잘 보여서 초보분들이 뜨기가 참 좋은 실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코를 뜨고 나면 내가 뜬 코가 몇 코인지 정확하게 셀수 있어야 되거든요. 둘, 넷, 여섯,
8, 9 이렇게 내려가 있지만 여기까지 10코가 되는 거예요. 자, 30코를 다뜬 다음 다시 이 위치에서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런 다음 편물을 앞에서 돌려주세요. 뜨기 방향이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코를 올린 다음 위를 한번 볼게요. 자, 바늘 아래에 있는 코는 방금 뜬 사슬 코고요. 그 아래에 있는 코가 여기가 짧은뜨기예요. 그래서 사슬코 위를 지나서 여기 짧은뜨기 코를 첫 번째 코를 잘 찾은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봤을 때이두 줄이 짧은뜨기를 넣는 바늘이라 그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편물을 돌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여기 머리코 위에 꼭 바늘을 넣어주셔야 돼요. 바늘 넣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면 안 되고요. 딱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서 떠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 머리코를 잘 찾아서 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넣으려 그러면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살짝 편물을 수직으로 세워준 다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을 뜬 만큼 짧은뜨기를 또 똑같이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를 다들 잘 놓치고 가시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코를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 코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지금 9코의 짧은뜨기를 떴고 여기 살짝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이렇게 코를 완전히 다 걸어서 10번째 코까지 뜨면 됩니다. 이렇게 뜨고 나면 지금 두 단을 뜬 건데 두 단을 떴을 때 어느 한쪽이 더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둘, 넷. 여섯, 여덟, 10코 떠져 있고요. 그리고 30코에 30단인데 전 이렇게 떠볼게요. 다시 사슬을 하나 떠준 다음 편물을 돌린 다음 첫 번째 코를 놓치지 않고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바늘 아래에 있는 건 사슬 그 옆에 있는 고리 모양이 짧은뜨기예요. 다시 머리코 위에 짧은뜨기를 10코를 쭉 뜹니다. 짧은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30코에 30단.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짧은뜨기를 좀 짧게 뜨시는 분들은 짧게 나올 거고요. 짧은뜨기를 뜰 때는 코를 그렇게 실을 끌어왔을 때코 높이만큼 바늘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뜨려고 하면 바늘이 잘 빠지지도 않고 코가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코 높이만큼 바늘을 들어서 짧은뜨기를 뜨는 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짧은뜨기의 부위 모양이 아래 코가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면뜨기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가방 바닥의 실제 크기는 자,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렸을 때 손바닥 두 개, 제가 좀 손이 큰 편이거든요. 손가락이 길고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단을 세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래는 30단이 됐고요. 이렇게 쭉 떠서 편물을 뜨다 보면 여기 지금 경계선이 보이시나요? 자, 이 보이는 경계선이 두 단이에요. 짧은뜨기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이 한 묶음이 돼서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집어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 경계선이 보이죠? 이 경계선이 여기는 짧아요. 이거는 한 단이고, 여기까지는 두 단. 두 단, 두 단, 두 단, 한 단. 지금 10단을 뜬 모양이거든요. 자, 뒤에서 세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규칙적으로 보이는 단수가 두 단씩 해서 여기 10단입니다. 자, 원래 가방은 30단을 떠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줄무늬가 있는 칸이 15칸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현물을 뒤집어가지고 제가 이 옆판에 1단 뜨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둥을 올려서 이렇게 떠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둥을 올릴 거예요.
기둥코 한길긴뜨기가 옆면에 1단이 되니까 사슬뜨기 3코를 뜬 다음 그 옆에 코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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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코이기 때문에 기둥코를 포함한 한길긴뜨기가 30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30단이기 때문에 한 단에 하나씩 코를 걸어서 30코,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반대쪽에서도 한 코씩 한 코를 걸어서 30코, 여기 옆면에도 30코, 한 바퀴를 전체를 돌면서 총 120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저는 여기 지금 작게 만든 편물이 있으니까 우선 기둥을 올리고 제가 뜨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돌아가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 뜨도록 할게요. 자, 한길긴뜨기는 그 옆에 코에 똑같이 머리코 뜨던 방법대로 코를 머리코 위에다 걸어서 한 코에 하나씩 뜨도록 할게요. 의외로 이 평면뜨기를 뜬 바닥의 옆면을 뜨는 방법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기서는 원래 뜨던 짧은뜨기 뜨던 코 위에 뜨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자, 끝까지 떴어요. 그러면 여기 기둥코를 포함한 코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코수가 딱 맞아야 되겠죠. 열 코를 뜬 다음에 이 옆으로 열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뜨는 자리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끝에 가서 또 방법이 달라져요. 여기다 떴으니까 저는 여기 같은 자리에 하나를 더 뜨고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단과 단 사이인 여기 그리고 단과 단 사이인 여기 여기 요렇게 요렇게 뜰게요. 모서리 부분에는 보통 같은 자리에 두 코가 떠지는 게 훨씬 코를 세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같은 자리에 제가 하나를 더 떴거든요. 그러면 하나 뜬 곳에 옆판에 첫 번째 코를 좀 걸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단, 단과 단 사이가 여기가 되겠죠. 바로 옆단 뿌리 부분 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 떠주면 돼요. 이 코 이 자리에다 뜨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어렵게 바늘 넣지 마시고 이 단과 단 사이에 보면 이렇게 살짝 살짝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를 찾으셔서 한 코를 걸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훨씬 더 옆으로 코를 떴을 때 모양이 예뻐요. 그 단에 정확하게 바늘을 넣어서 뜨는 것보다 이렇게 단과 단 사이에 코를 찾아서 떠줍니다. 뜨고 그리고 여기 또 뜨고 우선 단과 단 사이 모두 코에다가 뜹니다. 여기도 이렇게 뜨고 나서 여기까지만 뜨고 지금 코를 한번 세보면 제가 첫 번째 코에 걸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하나를 뜨고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하면 마지막 단까지 딱 코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30코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다시 반대쪽에 또 코를 걸어서 갈 건데 여기는 사슬을 떠서 코를 만든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사슬을 뜨고 한 줄에만 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너무 총총히 뜨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실이 여유가 있게 떠주시면 코도 잘 보이고 훨씬 예쁘게 떠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같은 자리에 뜨지 않아도 여기부터 뜨면 됩니다. 자, 한 자리에 하나 이렇게 뜨고 지금은 제가 뜨는 게 10코지만 30코가 되면 코를 120코 세려고 그러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뜨는 코의 옆면에 핀을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면만 세면 되니까 핀을 걸어주세요. 자, 둘 그리고 옆에 또 코에 뜨고 뜹니다. 이렇게 뜨고요. 다시 이렇게 한 자리에
사슬을 한 줄만 떠서 뜨고 나면 이 뿌리 부분에 만난 부분이 X처럼 살짝 꼬여 있어요. 그 두 줄을 모두 걸어서 사슬 잡아서 떴던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코를 모두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까지 모양 보이는 데까지 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열 코가 돼야 맞겠죠? 지금 핀 걸어놓은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 때도 아까 여기 대각선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또 같은 자리에부터 시작을 할게요. 같은 자리부터 한 코를 뜨고 그러면 이 옆면에 또 첫 번째 코에다가 핀을 하나 걸고요. 그리고 다시 단과 단, 여기 살짝 구멍이 보이는, 당기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그 구멍이 보이는 곳에 바늘을 넣어서 떠줍니다. 자, 한길 긴뜨기를 뜰 때도 끌어오는 실을 조금, 실에마다 뜨는 높이는 다르겠지만 한 1cm 정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두 줄씩 빼주는 모양이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길이가 1cm 조금 더 되게, 이 실은 지금 굵어서 1cm 조금 더 길게 나오거든요. 끌어오는 실을 살짝 들어준 다음에 떠주면 훨씬 뜨기가 편하고 한길긴뜨기 모양도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단과 단 사이 잘 구멍을 찾아서 뜨고 여기서도 이렇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코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 단과 단 사이 마지막까지 딱 뜨면 코가 맞을 거예요. 지금 핀 걸어놓은 데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원래 지금 이렇게는 제가 40코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원래의 가방은 30코씩 120코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뜨고 여기다가 기둥코 하나, 둘, 세 코가 있어요. 이 한길긴뜨기 머리코 옆에 있는 코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 줄이 걸리게끔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면 지금 바닥을 뜨고 옆면에 1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무늬 뜨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옆면의 도안입니다. 옆면의 도안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뭘 어떻게 떠야 될지 초보분들은 아예 시작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도안이에요. 자, 지금 1단에 한길긴뜨기를 뜬 상태고 2단에 무늬 뜨고 3단에 무늬 뜨는 걸 제가 여기 확대를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죠. 이거는 앞걸어 한길긴뜨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한길긴뜨기인데 한길긴뜨기를 그 아래에 뜨는 게 아니라 이 코에다가 뜨라는 거예요. 아랫단에. 아랫단에 여기 자리에 뜨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코는 아랫단에 여기 코에다가 뜨라는 기호예요. 앞걸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를 교차해서 만드는 무늬입니다. 두 코가 한 무늬가 한 줄씩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두 코가 한 세트가 돼서 그 자리에 무늬를 계속 이어서 뜨면 되는 방법이거든요. 우선 1번, 2번 코를 뜨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옆판이 모두 1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지금 제가 뜰 건데, 그리고 하나 빠뜨린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시작 지점이 기둥이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뜹니다. 그럼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늬, 두 번째 무늬, 세 번째 무늬, 여기가 60번째 무늬가 돼요. 총 120코에서 두 코가 한 짝이 되니까 60개의 무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좀 전에 1단을 뜰 때 사슬뜨기 3코라 그랬는데 이 무늬를 뜰 땐 그렇게 뜨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슬코를 늘여서 올려준 다음 바로 첫 번째 무늬를 뜰 거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고 따라 해주세요. 자, 빼뜨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 1cm 정도 이렇게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둥코와 여기 두 번째 코가 있죠. 자, 여기서 서술형 도안을 보면 한 코를 건너 띄우고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 코를 건너 띄고 이 코에다가 뜨라는 거예요.
근데 한길긴뜨기를 뜰때 보통 머리콜을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뜨잖아요. 앞걸어 한들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바늘을 앞에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예요. 실을 걸어서 자, 원래 한길긴뜨기 뜨던 높이까지 좀더 많이 끌어와야 돼요. 원래 한길긴뜨기보다 좀더 많이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쭉 1.5cm 정도 빼준 다음 두 줄을 빼고 두 줄을 빼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럼 앞쪽 기둥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코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코, 두 번째 코는 이전 코에다가 뜨는데 앞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다가 떠줘야 돼요. 여기 앞걸어를 살짝 눌러준 다음 빼뜨기 했던 코가 있거든요. 그코 기둥에다가 기둥 코 제일 위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자, 그러면 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호랑 똑같아요. 한길긴뜨기, 그 다음 그 앞에 코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뜬 거예요. 자, 지금 두 번째 무늬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두 코가 지금 뜨고 나면 두 코가 한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코가 아닌 한 코를 건너뛴 그 다음 코에다가 앞 기둥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실을 걸어서 빼온 다음 이렇게 쭉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뜨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코에다가 뜰 거예요. 지금 그한 코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코에다 뜨는데 앞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이 앞걸어 떴는 걸 앞으로 살짝 눌러주고 지금 여기 코에다가 뜨면 돼요. 앞걸어 걸려 있는 코가 여기 코, 그 옆에 코 뒤쪽에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자, 그런 다음 또 여기 한번더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끌어온 다음 쭉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줄씩 빼고 다시 실을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살짝 눌러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그전첫 번째 건너뛰었던 그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선으로 튀어나온 무늬들이 하나씩 나오죠. 코를 빠뜨리거나 건너뛰지 않게 이렇게 뜬 코를 빼두고 두 코를 딱 확인한 다음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뒤쪽에서 그 옆에 뛰어넘었던 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시 또 여기 두 코. 자, 여기서 같은 자리에 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두 코를 딱 확인을 하시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요실을 걸어서 여기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리고 다시 여기 두코 걸어서 앞걸어 한길 긴뜨기 그리고 다시 뒤 코에다가 그냥 한길 긴뜨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 무늬가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체 한 바퀴를 다 떠보도록 할게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여기 뒤쪽에다가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뜹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바퀴를 뜬 다음, 그 다음 단 뜨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전체를 돌아서 지금 마지막 무늬만 남았어요. 두 코에.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뒤에서 뜹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았고,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 떴던 무늬가 있어요. 빼뜨기 하는 위치는 첫 번째 코 떴던 위치에다가 두 줄을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2단을 올릴 때도 아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3단을 뜰 때도 같은 방법이에요. 뭘 뜨지 않고 그냥 1cm 이렇게 코를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뜰때 다시 손에 힘을 주면 줄어드니까 이 빼둔 1cm가 다시 줄어들지 않게 손에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살짝 빼고 바늘에 실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무늬, 두 번째 무늬, 세 번째 무늬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를 건너뛰고 여기 뒤에 있는 무늬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여기서 1cm가 들어준 코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두코 중에 첫 번째 코가 아닌 그 뒤쪽에 있는 여기 한 코를 건너뛴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뒤쪽에 똑같이 지금 떴던 방법하고 같아요. 아래쪽에 아까 떴던 단의 무늬만 다를 뿐이지 방법은 같아요. 다시 바늘에 실을 걸쳐서 여기 두 무늬가 지금 저절로 다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그러면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뒤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떴던 코에 실을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그리고 또건 다음 그 전, 건너뛰었던 그 코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고 이렇게 뒤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가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늬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딱 숙지만 하시면 찾기도 어렵지 않고 그냥 같은 방법으로 쭉 계속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몇 단을 떠야 하냐면 여기서부터 1단, 2단, 3단 해서 22단까지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22단까지 무늬를 뜨고 난 다음 짧은뜨기와 빼뜨기 한 단을 뜨고 그리고 끝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방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단까지 모두 다 뜨셨다면 윗부분에 마무리를 해줄 건데 자, 짧은뜨기를 한 코씩 다 떠줄 거예요. 모든 코에 짧은뜨기의 기둥 코인 사슬뜨기 한 코, 그리고 그 자리부터 짧은뜨기 모든 코 위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120코가 되어야 되겠죠? 무늬가 없어지거나 늘어나면 안 돼요. 이 가방은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는 무늬가 딱 짝수로 60 무늬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머리코 위에 모든 코 위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다 떠줍니다. 가방을 마무리할 때 짧은뜨기와 빼뜨기를 마지막에 떠서 저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모두 떠주세요. 조금 마무리까지 제가 이어서 떠볼게요. 코가 몇 코가 안 돼서 이렇게 이어서 뜹니다. 뜨고 뜨고 짧은뜨기를 모든 코에 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뜨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떴던 코가 딱 있죠? 여기. 그 위에다가 빼뜨기를 해요. 그리고는 여기서 빼뜨기 한 단을 더할 건데, 지금 첫 코, 마지막, 첫 코에 마무리 빼뜨기를 했으면, 그 다음 옆 코에 또 빼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빼뜨기는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오고, 끌어오고. 또 넣어서 끌어오고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빼고 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이코 모양이 앞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돼요. 지금 짧은뜨기만 떴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빼뜨기는 이 앞쪽으로 코가 이렇게 한 머리코 옆으로 무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좀 도톰하고 탄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마지막 실 정리를 또 잘해 주셔야 이렇게 아들이 학원 갔다 왔나 봐요. 호두가 반갑다고 인사를 밖에서 하네요. 이렇게 빼뜨기를
전체를 다 뜹니다. 몇 코 안 남았어요. 이렇게. 빼고, 빼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뜰 자리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뜰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코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까지 딱 뜨고 나면 자, 돗바늘을 찾아서 실을 적당히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위로 툭 풀리지 않게 꼭 위로 빼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서 자, 여기까지 지금 빼뜨기를 한 상태고 여기 여기 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늘이 실이 여기 걸려있는 데서 하나하나 두 코를 앞에 지나서 두 코 있는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쭉 당기고 실을 완전히 당기지 않은 상태에 가짜 코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여기 실이 걸려있죠. 걸려있는 여기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 지금 여기 커져 고리 만든 가짜 코 자리 보이죠? 이걸 이렇게 당겨주면서 여기 코와 여기 코, 여기 코 세 개가 모두 같은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 뒤에서 이렇게 실을 빼고 이거 실 정리하실 때 그 내가 만든 지금 방금 만드신 코가 작아지지 않게 당겨지지 않게 너무 세게 코를 정리하시면 코가 찌그러지거든요. 코 모양을 똑같이 만들려고 만든 코니까 이렇게 실 숨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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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크기가 똑같이 되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시 풀리지 않게 역방향으로 저는 한 번 더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가방을 완성하는 모든 가방 방법은 제가 모두 알려드렸어요. 이거 바구니로 써야 되겠어요. 예쁜데요? 자, 이렇게 가방은 22단에다가 짧은뜨기, 빼뜨기까지 모두 둘러서 떠주시고 이제 끝 만드는 부분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방 다 열심히 예쁘게 떠주세요. 이 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끈 제가 만든 끈이거든요. 이 끈 사용하실 때는 니팅쌤 태그 달아주시고 니팅쌤 만든 끈이라고 꼭 태그 달아주세요. 이 새우뜨기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짧은뜨기가 아닌 빼뜨기로 해서 빼뜨기 새우뜨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가방 끈이 동글동글동글하니 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뜨기를 많이 뜨셨다면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가방끈을 만들 때 이 연결실을 30cm 정도를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 실 정리가 쉬우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이렇게 사슬을 뜨기 시작할 때 꼭 연결실 적당히 남겨준 다음 가방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끝났을 때도 마지막에 실을 좀 남겨주셔야 그 실로 가방에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꼭 여유있게 실을 남겨주세요. 자, 맨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 두 코를 너무 빡빡하지 않게 이렇게 딱 떠줘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맨 처음은 짧은뜨기를 하나 뜹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 보이는 한 줄, 지금 이렇게 돌리면 여기 탁 튀어나와 있는 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가 아닌 빼뜨기로 실을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로 돌리는 방향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새우뜨기 뜨면 자 여기 두 줄에 짧은뜨기를 뜨거든요. 근데 짧은뜨기가 아닌 빼뜨기를 그냥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또 뒤로 돌려줍니다. 그럼 여기 지금 두 줄이 또 보여요. 그럼 이렇게 두 줄만 딱 바늘을 넣어서 이 걸린 세 줄을 모두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바늘에 걸려있는 코가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으면 뜨기가 힘들어요. 살짝 여유 있게 요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게 들어준 다음 떠주셔야 끈도 더 동글동글 통통하게 나오고 뜨기도 편해요. 이렇게 자, 이 끌어온 실이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여지면 안 되고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또 들어줘요. 그러면 여러 줄을 넣는 게 아니라 딱 두 줄만 넣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돌려서 다시 또 두 줄을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돌린 다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그리고 돌려서. 이끈 제가 정말 고민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뜨다가 한번 떠볼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늘어지지도 않고요. 엄청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느낌도 동글동글동글해서 이렇게 걸리거나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손잡이 끈은 40cm를 두 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깨 숄더로 끈 만드실 거는 70cm로 한 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돌려서 그냥 한 단 한 단 쌓아가는 느낌. 언제 뜨나 하시는데 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바늘에 걸린 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조금 여유 있게 빼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걸어서 떠주고. 이 무늬로 제가 다른 사이즈의 다른 디자인도 한번 꼭 만들어 볼 거예요. 다른 실을 사용해서 무늬가 너무 예뻐요. 그냥 제가 무지한 종이실로도 한번 떠봤는데 종이실도 예쁘고 뜨기도 어렵지 않은데 실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진짜 마음에 드는 끈을 만나서, 그리고 가방 무늬도 너무 즐겁게 뜬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가방 끈 모양이 나오죠. 동글동글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통통하게 나옵니다. 자, 가방끈을 다 떠서 그리고 가방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바느질로 그냥 돗바늘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이 손잡이를 다는 끈은 여기 아래쪽 꼭지점이 여기 가방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무늬 30호 시작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나 여기 바닥 시작한 부분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 둘 세 번째 끈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나 둘 세 번째 끈을 이렇게 가방 안쪽으로 좀 넣어서 달아주시면 돼요. 한 2cm 정도 가방 안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터치 키링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빼서 다시 한번 걸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끈이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옆면에 가운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코를 세셔가지고 무늬를 하나만 하면 좀 약하니까 두 개를, 고리 큰 거 하실 때는 두 개, 작은 거 하실 때는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대자거든요. 소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내경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서 여기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살짝 눌러서 딱 밀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리고 이 끈을 연결하실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이 실 끝으로 여기를 바느질을 몇 번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걸어주었어요. 자, 이 남겨둔 실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한 서너 번 바느질을 한 다음 이 끈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끈 모양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좀 지그재그 이런 모양이라 실 숨기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모양대로 양쪽을 이렇게 끈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가방에 달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어렵거나 힘드신 부분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분 좋게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가방을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웨이브백, 리트위스트 두 볼로 만드는 웨이브백을 제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가방 완성하셔서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댓글도 남기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니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